알아가는 데만 6개월 이상이라고요? Getting to know for 6 months? 네.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와,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은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. 도대체 당신의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그 사람이 알아보게 하는 데만 쓰시나요?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몸소 느끼고 싶으신가요? 사람 오래 봐야 한다는 사람 중에 어장 안 치고 비교 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. 당신이 좋아서 당신만을 알아가기에도 모자란데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리 간보고 저리 간보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.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. 당신에게 반했다면 다른 경쟁자들한테 뺏기기 싫어서라도 당신에게 올인하겠죠?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세상에는 함께 헤쳐나가야 할 힘든 일투성입니다. 서로 사랑해도 같이 견딜까 말까 하는 게 이 세상 현실이라고요. 당신의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에게 반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부디 헛되이 쓰지 말아주세요. 알아가는데 두세 달이면 충분합니다. 그 이상은 사귀고 나서 알아보세요. 아니라면 그때 헤어지면 되니까.